여기도 지금 거북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지금 막 알에 났다고. 왜? 아, 뭐야? 여기 있습니다. 거북이 알이에요 진짜? 네, 거북이 알입니다. 지금 우리 덮박스님이 저렇게 땅을 막 파니까 땅에서 알이 막 나와요 얘네가. 와, 근데 안돼, 네 거 아니야. 얘 멍청한 애가 먹으려고 그러네. 와, 이 친구고요. 이 친구의 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얘네가 옐로우 마진드 박스터틀이라는 거북이고요. 쳐다보는 거 보세요.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밥 주면은 막 따라와서 먹고 이런 귀여운 친구들이고, 국내에서도 인기가 좀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랑받는 거북이 중에 하나인데, 와, 심지어 우리 이렇게 이 친구를 방사장에서 이렇게 넓은 데서 키우고 계시고요. 이 안에서 아 저렇게 땅을 파면 막 알이 나오네요. 와, 거북이야. 심지어 이거는 유정란 같은데요? 네, 다 유정란일 겁니다. 굉장히 딱딱하고 상태도 좋고 그 알이 꽤 커요. 네. 안에서 커진 건가요? 아니면 원래 이렇게 크게 나는 거예요? 원래 크게 높습니다. 아, 그럼 얘네가 한 번에 뭐 몇 개 정도? 한 번에 두 개에서 세 개? 아, 많이는 안 나네요. 네, 정도 높습니다. 이 두세 개의 알에 그러면 뭐 여러 번에 걸쳐서? 한 세 클러치 정도? 네, 두세 클러치 정도 놓습니다. 아, 뭐 엄청 많이 낳는 건 아니구나. 네. 거북이들도 뭐 많이 낳는 거북이가 있고 그런데 얘네는 그렇다고 하고. 네. 너무 귀엽고 너무 이쁩니다. 지금 사실 옆에 있는 저 거대한 거북이 친구 촬영하러 왔다가 얘네들 지금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야, 너무 귀여워 진짜. 막 따라와. 얘네 좀 키우는 재미가 있겠어요. 엄청나게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 재밌고. 박스가 보기 어렵잖아요. 그쵸, 박스가 보기 어려운데 좀 손님들이 이제 입문하실 수 있도록 매니아 분들이, 네, 좀 이 친구들이 많이 번식해가지고 좀 편안하게 만나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량도 많이 늘리고, 네, 계시고 그런 만큼 직접 번식도 하니까 좀 더 이제 합리적인, 네, 분양가에서 분양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프로븐 업체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거북이들이 진짜 매력 있습니다. 요즘 워낙에 개코판이잖아요. 그렇죠, 이 거북이들 보기가 힘든데 얘네가 이렇게 매력 있는 친구들이에요 사실. 그 얘네는 진짜 좀, 네, 되게 평생 키우는 반려동물 느낌이, 그쵸,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워낙 또 밥 주면 워낙 잘 따라오고 이러니까 매력이 워낙 있는 아이들이죠. 뭔다. 사육이 어렵진 않나요? 매우 쉽습니다. 매우 쉽고 사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발 먹으려고 목성이 진짜 좋네. 네. 얘는 뭘 먹어요 그러면? 얘네들 잡식입니다. 고기도 먹고 야채도 먹고 다 먹는 애들이라 이렇게 넓게 마당처럼 해가지고 키우는 게 너무 좋다. 네. 조금 이제 테라스나 뭐 농장이 있거나 이런 분들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 농장이 있어서, 와, 얘네 키우고 싶다는 욕구가 갑자기 막 생기네.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여기 안에 지금 한 38마리 정도? 이 성체가? 네, 여기만 38마리 있고 저쪽 편에 또 다른 종류가 한 30마리 있고 저쪽 편에도 이제 한 30마리 정도? 대단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국내 이 박스 터틀 뭐 선구자인데요? 아닙니다. 이야, 많이 부족합니다. 박스 터틀이 종류도 진짜 실제로 많고 우리 덮박스님이 다양한 종류들 키우시면서 수입도 하시고 분양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부산 와서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의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와, 이렇게 큰 알이 있어요? 네, 이게 꾸민기 알입니다. 아, 꾸민기 모니터요? 네. 아, 이게 근데 왜 찌그러진 거지? 이거는 잘 안 된 겁니다. 얘네 두 개가 그러면, 네,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꾸민기 모니터도 좀 귀한 친구고 되게 크게 자란 친구잖아요. 그렇죠. 와, 그래서 아예도 이렇게 큰 거 같고 많이 안 나네요? 여섯 개 나왔는데 다 실패하고 이게 이거 나왔습니다. 나오면 대박이겠다. 네, 그렇죠. 거의 우리나라 최초 아닌가요? 네, 그렇죠. 성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많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오, 뭐 알이 또 나왔어요. 뭐 나왔다. 새끼 나왔는데? 네. 뭐지? 로버트 메르텐시라는 대기개코. 아, 메르텐시 대기개코. 네. 아, 저도 이거 키우고 있거든요. 네. 한 마리 베이비. 와, 조심해야 돼. 얘네 너무 빠르잖아요. 그쵸. 너무 귀엽다. 아, 새끼 때는 얘네가 되게 색이 원래 화려한데 색이 없네요 어릴 때는. 네, 색이 거의 없다가 이제 조금 있어야지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알이 많네요. 네. 한두 개가 아니네. 알이 많습니다. 아, 사실 대기개코도 엄청 많으셔가지고. 네. 온갖 알들이 있어. 되게 재밌다 여기.